몸팔 쭉방으로 다 해결. 몸팔. 내가 저것도 제가 잠깐 약간의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거를 했을 때 저 영상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골프는 순서가 중요하다. 움직이는 순서가 중요해요. 무조건. 왜냐? 우리는 골프 스윙을 했을 때 꼬인다는 표현을 써요. 이 꼬인다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꼬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꼬인 역순으로 풀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킹 영상도 똑같아요. 올라가.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손목부터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내려갈 때는 역순으로 손목이 마지막에 풀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저기 뭐야? 이쪽으로 지금 꼬이는 걸 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부터 가고 팔이 올라가면 저 보세요. 팔은 위아래, 몸은 좌우니까 몸부터 가고 팔이 올라가면 역순이 어떻게 해요? 팔, 몸이에요. 그쵸? 이 동작이 나와야 돼. 그 순서가 몸, 팔, 팔, 몸. 이랬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뭐 프로님은 뭐 팔 쓰지 말라고 그러고 뭐 팔 쓰라고 그러고 아니면 저기 뭐야 다른 프로님들은 여기서 임팩트 다운 스윙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부터 막 이런 거부터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돌리라. 저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몸은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내 몸을 중심으로 타겟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방향에서 가까운 게 뭘까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과 몸 왼쪽 반으로 나눈다면 왼쪽이 가까워요. 왼쪽이 가까우면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었죠. 그럼 팔이 뭐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옆에서 봐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밀리겠지. 그치? 얘가 떨어지면 얘가 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밀어도 얘가 떨어져. 근데 이거는 뭐가 맞다가 틀리다가 아니라 순서가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얘를 먼저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는 대로만 레슨하는 거다. 보이는 대로 레슨하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부터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이게 떨어져야 아무리 얘를 밀어도 이게 떨어져야 얘가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이 떨어져야 하체도 같이 밀려요. 그래야 얘가 떨어져야 상체가 뒤에 있고 이런 뭐 원반 던지는 모습 요런 임팩트 포지션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몸, 팔, 팔몸 이게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몸, 팔, 골반, 몸 해도 요거 어차피 이거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걸 왜 아마추어 분들이나 초보자들한테 잘 안 알려주자면 이걸 쓰는 거 자체가 더 어려워.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올라간 대로 떨어지면 어차피 얘는 같이 자연스럽게 이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반 던지기가 아이언에 적용. 그럼요, 아이언에 적용해도 되죠. 그래서 터널링도 엄청 좋죠. 네, 솔직히 얼굴 보고 그냥 비주얼 묻고 대충 가르치는 프로님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세종 찾아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레슨 영상입니다. 직접 연구해서 고시 끝에 터득한 쉽게 이해하는 설명을 무료 플랫폼으로 대충해보셔도 제가 얼굴만 믿고 레슨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진짜 레슨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막 대충 성격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를 하셨을 때는 낮고 길게 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들어가셔서 하체부터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체중이 왼쪽에 70에서 80% 정도 왔을 때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 주죠. 이 웃기지 않아요? 내 레슨이 다 이렇던데.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슨은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다운 블로우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운 블로우로 잘 들어가려면 중심을 잘 잡고. 전 이거 너무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레슨하잖아. 아 이거는 뭐 다른 사람 까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드릴까.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레슨하면 뭐 똑같이.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영상을 했으면 그렇게 레슨을 했으면 절대 유튜브 안 했습니다. 왜? 창피하거든. 뭐 남들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는데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똑같이 공유해서 그냥 저기 뭐야 어떤 사람이 이 집이 맛있다고 칼럼을 써놨는데 그 칼럼을 똑같이 외워서 그거를 그냥 어떠한 대특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그냥 그 글씨를 똑같이 읽어주는 것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슨이라는 거는 좀 생물과도 같다. 항상 모든 사람들마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레슨을 잘한다고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레슨을 했는데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바꿔서 레슨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생물과도 같은 약간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